M스튜디오죠. 가장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서 이걸 작게다 크게다 하고 하는데 첫 단계는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첫 단계는 이제 방송에서 스튜디오를 만들자. 그럼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만들 때 장면 카메라가 이제 몇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첫 카메라가 가상의 화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벽을 좀 이렇게 바꾸고 좀 늘려줘서 이런 방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가상 AR이죠.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바닥에다가 또 이제 저그 안에다가 그 뒷부분에다가 좀그 다른 분위기를 하자 그러면 이런 그림을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그림을 선택해서 아무거나 이것도 좀뭐 다양하게 할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이제 제 벽이 약간 그 흰색이니까 이제 그런 색을 일부러 넣은 거죠. 예를 들면 빨간색을 넣더라도 여기서 컬러 조정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컬러를 싹 이렇게 조정하면 약간 비슷하게 맞게 포토샵에 안 가도 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은은하게 만들게 한 다음에 자 스튜디오 이렇게 됐다면 책상도 거기다 이제 넣어주고 책상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늘 하듯이 여기 책상을 여기다 좀그 조금 더 크게 하자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죠 거기다가 책상 색깔도 조정하려면 다 색깔 조정하고 이걸 바꿀 수 있게 해놔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금 조정하죠. 포토샵 같이는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줌하고 어떻게 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우리 출력이 카메라예요,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출력 화면이 카메라가 돼서 줌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특허를 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화면 하나가 내면 이 화면을 뭐 이렇게 올라가면 커지게 하는 자동 전환. 그래야 강사가 그냥 앉아서 편하게 할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 대부분 파워포인트니까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 뭐둘 중에 아무거나 누르면 이걸 누르면은 그 파워포인트가 올라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하면서 그리고 지우고 다음 장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줌에서는 크로마키로 넣을 수 있는 게 사진 아니면 영상밖에 없잖아요. 예, 줌하고는 사진은 영상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일단 그거는 줌하고는 완전 다른 얘기긴 한데 줌은 우린 전송기로만 쓰는 거고 지금 줌에서 쓰는 크로마키는 뭐 애들 같이 쓰는 거잖아. 약간 전문적이지가 않잖아요. 예, 그런 방식을 이제 뭐 조금 낮게는 되지만 프로가 쓸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줌에도 왜줌 웨비나라고 하는 그 상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줌 웨비나는 옛날부터 한 20년간 사용한 이제 이런 거죠. 뭐 얼굴만 나오다가 줌에서 이렇잖아요. 이렇게 나오다가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파워포인트로 나왔다가 이렇게 바뀌는 방식이 이것도 어려워요. 줌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바꾸기가 뭐 이렇게 바꾸거나 이렇게 스위칭 여러 개 되지도 않아요. 뭐 글씨를 바꾸거나 근데 우리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니까 선생님하고 자료가 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PPT가 나오고 그 애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나가다가 이 자료를 설명하려고 파워포인트가 하면 커져야 되잖아요. 교실에서 선생님 볼랴, 칠판 볼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면 한번 찍는데 여기 오면 1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을 와서 찍고 촬영해서 가져가는데 사용료가 지금 우리 스튜디오 여기 방마다 이제 좀싼 데는 한 60만 원, 좀 좋은 데는 100만 원. 왜냐면 이거 그냥 찍어서 편집하면은 며칠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도 않아요. 저기를 하면. 또 프로페셔널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와이즈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한 몇억 받아가지고 광명에 이제 스튜디오 8개 만들어서 전국에서 올라와 찍고 갈수 있게 여기 오면 다 세팅돼 있으니까 물론 VR로 하죠. 지금은 이제 AR로 뭐 제가 저 교실에서 찍는 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냥 바로 떠서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 그 회사에 있는 하드웨어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카메라, 오디오, 마이크 뭐 이렇게 다 연결돼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을 꾸며주죠. 임대 렌탈로도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이제 책상에다가 모니터 다 달아서 여기 오시면은 그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뭐 이제 한 2,500만 원 뭐 전체 해서 6천만 원짜리까지가 있는 거죠. 6천만 원짜리 지금 요거는 2,500짜리를 하고 있는데 6천만 원짜리를 하면은 이제 방송국처럼 나오죠. 이렇게도 꾸며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식으로 어디 가서 이제 행사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0만 원 받고 그저께도 이제 뭐 무슨 도로공사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해달라 해서 하루 가서 한 250, 350 받고 해주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는 뭐 행사 요새 온라인이 다안 되니까 우리가 아는 데는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여기다 다 넣어서 개발을 했어요. 지금 이제 생산 들어갔는데 딱 갖다 넣어주면은 회의실이 돼요. 이렇게 여기 메뉴가 있고 이제 여기에 그 출력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상대방 줌이 나오는 거고 뭐 PPT 이런 게 있어 이제 이런 모니터들이 있는 거죠. 설치하면 되게 이거 아니면 뭐 모니터 벽에 걸고 뭐하고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교실도 이렇게 설치하려는 거죠. 교실에 가면은 이 선생님 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는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게 나가는 거고 이 좌우에는 줌이든 웹엑스든 뭐 요새 구글이든 많잖아요. 이거 다 대주는 거예요. 다른 교실을.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려고 오늘 제가 강당도 마찬가지 이렇게 유은혜 장관 하듯이 이런 거다 이걸로 해버리면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질문 혹시 있어요?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거는. 우리는 전송기가 아니고, 우리는 믹서예요. 합성. 프리젠테이션 하는 교실에 가서 방송쟁이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합성을 해주잖아요. 보여주게. 근데 보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오니까 그걸로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신기, 수신기, 뭐, 저 지상파, 케이블 이렇게 보내는 게 줌이고, 줌은 보내는 거고, 저희는 거기 보낼 내용을 합성해서 보이는 거죠. 보는 사람이 편하게 보이게. 이건 강의 장치예요. 그 줌을 이용해서 보내는 강의 장치. 이쁘게 해야 되니까 스튜디오를 꾸며야 되고,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텔레비를 보이려면은, 방송국에서 뭐를 해요? 그냥 사람 얼굴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방송국에 오면 스튜디오 꾸며라. 이쁜 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고, 카메라 갖다 대면 이쁘게 나오게 되고, 거기서 테레비도 넣어서 자료도 보이고, 발표하는 사람도 나오고, 스위칭을 하면서 보이잖아요. 보는 사람 그것만 쳐다보면은, 이제 뭔지를 알수 있게. 그렇게 하려는 거죠. 송치프를 아무거나 쓰는 거예요. 그다 호환되게 해놨어요. 우리 장비가 스위처니까 스위처에다 카메라 연결해야 되잖아요. 파워포인트도 연결하고 노트북도 연결하고 카메라도 연결해 놓으면 그것들을 합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데나. 우리는 그냥 보내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스튜디오의 카메라 방송국이다. 그거를 줌이든, 뭐, 행아웃이든, 웹엑스든, 뭐든지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걸 혼자서 할수 있게 한 방식의 특허를 주로 낸 거예요. 마우스 가면 파워포인트 다음 누르면 다음 장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교실에도 전부 이렇게 다른 교실들이 연결돼요. 이렇게. 선생님 이걸로 강의하고. 이 교실도 이렇게 하는 게더 멋있으니까 우리가 행사장에서 이걸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까 유은혜 장관 같이. 그럼 이게 옆 교실에 똑같이 가는 거예요. 교실과 교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실에서 아무 장치도 없다면 지금 제가 하듯이 AR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텔레클래스로. 지금 제가 하는 게 AR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온 사람은 여기 줌으로 보는데 밖에서 핸드폰으로 방송으로 보는 사람은 화면을 같이 띄워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줌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줌을 띄워주고. 그쪽에서 이제 줌을 하면 이제 사장님 여기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최사장님 여기서 질문을 하시면은, 전체 핸드폰 보는 사람 최사장님 질문을 듣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보다가 또 설명하려면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 선생님이 가서,
이 포인터만 움직이면 커지는 거죠. 이 포인터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거기 쳐다보잖아. 이쪽에 가서. 그 다음 장. 넘어가는. 교실도 지금 이렇게 교실 선생님 앞에서 하든 옆에서 하든 하게 해주고, 이 벽들은 다 줌, 웹엑스, 뭐 커넥트 뭐든지 다 여기다 넣어서 교실이 그냥 학생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실까지 다 보이는, 그리고 그 강의실이 어디서나 듣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다 돼 있으니까. 교실에 오면 극장 같고, 집에서나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만 보고 이런 거죠. 교무선 선생님들 방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방에 교수님 방이 들어가시면 회의실 있고 책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모니터 한 43인치 큰 거 한 3개, 이쪽에 한 60인치 2개 달고, 학생들이 오면 여기 초대를 전 세계 학생들 다 여기다 부르는 거예요. 교실에 문 닫았다고 닫힌 게 아니라 다 거기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 방에 오면 다른 데 지역이 보이니까 면대면 수업이 돼서, 저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그 온택트 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온택트. 보면서 제가 하니까. 저희는 이 방향만 오래 했잖아요. 그 특허도 지금 전 세계로 내고 있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거는. 중요한 건 이걸 보면서 교실 가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믹서로 이렇게 저 이런 식으로 3D로 해서 그 만들고 조정하고 하는 거가 없잖아요. 뭐 컵으로 이렇게 좀 해서도 바꿔주고, 이런 툴을 다 개발해서 이제 해놓고서 인공지능으로 그냥 이런 파워포인트도 그냥 원클릭만 하면 넘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애트리에서 한 우리 방식의 믹서를 쏘고, 줌으로 한 4군데 와서 전체가 이걸로 하고, 중계를 2500군데 한 거예요. 한 장비 가지고. 저런 거 한번 하면 700만원, 800만원 받는 거예요. 근데 장비 가격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한 2500밖에 안 하는데, 한 두세 번 하면 되잖아요. 이런 서비스. 이건 좀 비싼 거 한 6000만원 되는 장비를 한 거고. 그래서 이런 교실마다, 컨퍼런스장마다 다 이걸로 가서 해주면은, 지금 언택 시대니까 이게 뭐, 대학교마다 다 이걸 싹 바꾸라는 거예요, 교실들을.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 사장님이 지금, 저 크리스티하고 바코 거는 막 몇천만 원짜리 사는데 다른 거는 안 내. 그래서 제가 이 독립 애국투 사는데 외국인들은 다 몇천씩 사고 하는데, 우리 동포들은 국산이라 그러면 돈 내기가 좀 아까워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여기 막 150억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개발한다고. 아무튼 4억도 아니에요. 이제 오피스텔 3개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공장용 그거 한 100평 정도 사가지고, 저쪽도 그냥 있어요. 거기 스튜디오 사업을 계속하고, 여기는 또 이제 새로 뭐 외국에 가기도 편하고, 해외에서 많이 오고 그러니까 광명역 한번 타면 오잖아요, 영종도에서 오고 또 여기서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 크로마키나 이런 거가 깨끗하게 나와야 돼요.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막 카메라 떨리고 이렇게 하면은 방송에서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하이루 같던 렌탈 뱅크의 사업을 지금이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수요가 온라인 상에 있으니까 빨리 이걸 어나운스해서, 뭐 엄청난 지금 컨퍼런스를 전부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산업부하고 이러닝에서 그 전시업체랑 같이 해서 거기 들어와라. 그 큰 행사를 이제 전부 온라인 부스로 하겠다. 그 보면 우리 장비가 제일 편하니까 우리랑 가는 데가 거의 다 확 되는 거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온라인 그 행사들이. 렌탈 뱅크는 뭐 다른 거 다 아시니까 다른 장비만 넣고 가면은 다 되는데, 이제 뭐 옛날 식으로 하던 거 방식은 지금 다 변하니까 그런 걸 좀 얼른 적응해야죠. 그래요, 최 사장님. 또 시간 돼서 한번 보시고, 오늘 제가 지금 카이스트 떠나야 돼서. 예. 예. 그래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